많은 분들이 제 진짜 트레이드마크를 오늘 메고 있는 노란 넥타이라고 생각하신다고들 합니다. 대장으로 취임한 이후 9년 동안 저는 노란색 이외의 넥타이를 메본 적이 없습니다. KB를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금융그룹을 그동안 잘 이끌어주신 윤종규 회장님 뒤를 이어서 한다는 것, 그리고 국내 최대 금융그룹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KB금융그룹이 9년 만에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앞서 KB 손해보험을 이끌었던 양종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뉴 KB의 막을 열었는데요.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온 KB금융이 이번 새 수장 취임으로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새 수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양종희 회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양종희 회장은 1961년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1989년 한국주택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고 KB 손해보험 사장과 KB 금융 부회장을 거쳐 KB 회장직에 오르게 됐는데요. 양 회장은 KB 금융 내 비은행 계열사를 키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지주 전략 담당을 맡아 LIG 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했는데요. 이어 지난 2016년부터 KB손해보험을 이끌면서 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양 회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스마트한 상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디지털 IT 부문을 담당한 양 부회장은 당시 KB금융의 KB테크포럼 행사에서 원고 없이 KB금융의 디지털 전략을 설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양 회장은 첫 출근길에서 이 상생금융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장 후보자로서 첫 출근했던 날부터 강조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고 조화롭게 금융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사회적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금융그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회장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9년간 KB금융을 이끌었던 윤종규 전 회장,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네, 무엇보다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KB 내분 사태 정상화에 힘을 썼고요. KB 국민은행장과 KB금융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리딩뱅크와 리딩금융지주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또 비은행 계열사 성장도 이끌었는데요. NIG 손해보험과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은 KB 손해보험과 KB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프루덴셜 생명을 추가로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했습니다. 또 부문별로 이 부회장직을 신설 후계군을 양성하는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회장은 KB금융의 세계 순위권을 놓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리딩뱅크, 리딩금융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 순위로 보면 6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로 보면 대략 10위권 내에 아닙니까? 60위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멘트에서도 보면 숙제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KB금융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안으로는 글로벌 부문이 꼽히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북코핀은행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은행은 북코핀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뒤 두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북코핀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인수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하지만 북코핀은행은 지난해에도 8천억 원 넘게 순손실을 봤습니다. KB금융은 오는 2025년까지 북코핀은행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회사들이 적자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업을 철수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적자가 흑자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흐트러진 내부 통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는데요. 양 회장은 최근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프로세스 과정에서 체득화되려면 아마 조금 디지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도 주요 현안입니다.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여와 윤종규 회장님이 추진해온 중장기 자본관리 방향과 주주 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말 그대로 조직 개편하고 인사를 통해서 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인사, 최대 감시인사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양 회장은 우선 이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직적인 이완 현상은 최대한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허인 부회장과 이동철 부회장은 지난 21일 모두 부회장직을 사임한 상태로 현재 부회장직은 모두 공석입니다. 양 회장이 부회장직을 없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데요. 또 11개 계열사 가운데 KB라이프생명과 KB데이터시스템을 제외한 10개 계열사 CEO 11명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데요. 이 때문에 교체되는 CEO가 상당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안정을 우선할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에 나설지 첫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